하나님의 말씀은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나도록 깨우는 말씀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열정의 불꽃과 같고, 아멘.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헌신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야수적 영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야수적 영성으로 돌파하라. 네, 야성. 그러니까 원초적 야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부어주셨던 원초적 야성. 그게 1세기 교인들에게는 그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토굴에서도, 그들은 광야의 바위 속에서도, 그 바위굴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는 예수는 나의 왕이고,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죽어갔던 사람, 사자에 씹혀가면서도 그는 눈빛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저 하늘을 바라보며 스데반처럼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바로 그게 바로 야수적 영성이라 이 말이야. 바로 이곳에, 이 천보산에 올라온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영적 야수적 영성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르리 그르리 할렐루야. 첫날 제가 구기자를 드시고 오신 분들한테 인상이 확 구겨졌더라고. 그래서 제가 피자 6판을 선물해드렸는데, 예, 근데 오늘 보니까 비 오는 날이라고 약간 센치해진 것 같아. 보통 비가 오면 사람들이 센치해지잖아. 예? 괜히 그 유리창에 물방울을 보면서 헤어졌던 내 사랑이 생각도 나고 괜히 슬퍼지는 거야. 예,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예, 은혜 받는 자리에 왔으니까, 자, 한번 비자를 선물하겠습니다. 얼굴 비자. 박수. 얼굴 비자. 반격 비자. 상황 비자. 상황 비자. 싹 다 비자. 재정 비자. 어깨 비자. 허리 비자. 싹 다 비자. 웃음 비자. 웃음 발사 준비. 발사. 하하하하하. 잠깐, 잠깐, 잠깐. 아무 의미도 없어 웃으면 미친년이라고 그래. 의미를 가지고 웃어야 돼. 의미를 던져주겠습니다. 내가 웃을 때 우리 교회가 부흥된다. 내가 웃을 때 우리 가정이 잘 되는 역사가 있다. 내가 웃을 때 우리 자식들이 잘 될 거다. 내가 지금 웃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아멘. 그렇게 한번 웃어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성령의 은사 중에 품위 같은 거 있어? 품위? 어때? 성령의 은사 가운데 점잖음 이런 거 있어? 없죠? 근데 성령의 은사 사랑 바로 옆에, 사랑 바로 옆에 붙었던 열매가 있어. 뭐요? 희락! 그렇지! 희락! 희락은 성령의 열매인데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랑 다음에 바로 희락에 붙어 있어. 바로, 바로 그 희락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직구족 돌아가야 직구족이 편안한 거야. 품위, 교양, 점잖음 이런 건 없어. 그래서 희락의 열매를 맺기를 추원합니다. 자, 웃음 발사 준비하면 이압! 이러는 거예요. 웃음 발사 준비! 이압! 바로바로 다시 한번 준비! 이압! 웃음 발사! 의미를 생각하면서 웃을 때 잘 되는 거야. 얼굴 피고 싹 다 펴버리자. 환경 피자.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희락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I am hot evangelist. 나는 뜨거운 전도자입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은 불꽃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불꽃, 성령의 불꽃, 신유의 불꽃, 아멘입니까? 복음의 불꽃.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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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유의 불꽃 갑시다. 우리야 성령의 불, 주님 주신 성령의 불,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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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 주님이 아멘. 이제도 내게 하고 성령의 불꽃 대유 이 세상, 이 세상 어디든지 성령의 불 붙이라. 불이야 사랑의 불, 우리야 사랑의 불, 주님이 주신 사랑의 불, 불이야
우리야 우리야 사랑이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거듭나서 사랑의 불꽃 되어 이 세상 어디든지 내 몸같이 살아나리. 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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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의 불 주님이 주셨어요. 이 불 받아야 돼. 능력의 불 우리야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믿음 능력지어다 이제 나도 주를 믿고 복음의 불꽃 되어 이 세상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리라. 우리야 우리야 신유의 능력이 말지어 주여 이 시간 모든 병을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 되어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 함께 태우리라. 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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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 주님의 신 성령의 불 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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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아멘. 이제 나도 회개하고 성령의 불꽃 되어 이 세상 어디든지 성령의 불 붙이리라. 우리야 사랑의 불 우리야 사랑의 불 주님이 주신 사랑의 불 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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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거듭나서 사랑의 불꽃 되어 이 세상 그 어디든지 내 몸같이 살아나리. 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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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 받아라 불 받아라 하늘의 불 능력의 불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아멘. 이제 나도 주를 믿고 복음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전하리라. 아멘. 큰 박수로 드린 경배 그로니 그로니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세요. 당신은 불의 사자입니다. 인사하세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천사들을 불꽃으로 바람으로 그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사용하신다. 근데 여러분 불꽃만 되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 그 불이 날아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하와이 오하이에 있었던 그 불은 사람을 죽이는 불이지만 우리가 받은 불은 살리는 불이야. 능력의 불이요 치료의 불이요 소생의 불이요 회복의 불이요. 이 불이 막이래 주님을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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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I want to roar like a lion. 나는 사자처럼 보여고 싶다 이 말이야. 유다의 사자 보여소리.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제사장의 직분 왔을 때는 어린 양이지만 그분이 심판의 주님 올 때는 그분은 유다의 사자이십니다. 왕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Listen to the whole world. 열방은 들을지어다. 아프리카는 구원받을지어다. 온 열방은 구원받을지요. 이스라엘은 구원받을지요. 대한민국은 구원받을지요. 남북은 자유통일의 축복이 말지요.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사실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일제가 항복한 것은 우리 강복군에 의해서 항복한 게 아닙니다. 일본이 항복문서 쓸 때 대한민국 강복군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관순이 태극기 들고 1919년에 그 독립 만세를 그 외쳐서 일본군이 항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미군을 통해서 온자포탄을 때리고 그리고 그냥 항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광복을 꿈꿀 수가 없었어요. 근데 기독군들의 기도로 이 대한민국의 광복을 달라고. 아멘. 그랬더니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나라에게 이 자유 대한민국의 탄생을 하나님께서 역사했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남북도 순식간에 자유 통일되었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전판대로 될지어다. 글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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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누가복음에 보면 무화과나무를 보고 모든 나무를 보라 그랬어요. 같이 무화과나무를 보고 모든 나무를 보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는 뭔 뜻이에요? 왜 그걸 보라고 그랬어요? 집들 산에 가면 나무 많이 보잖아. 이게 뭔 뜻이에요? 밖에는 봤는데 이파리가 좀 벼루 먹었구만.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예, 그게 싹이 나면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 여러분 이 제국주의들이 언제 예, 이제 그 제국주의가 끝장이 나냐면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부터 줄줄이 사탕으로 독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독립하면 전후로 우리나라도 같이 독립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만 아니에요. 필리핀도 독립하죠. 저 아프리카도 독립하죠. 예, 이 소련의 모든 나라들 전부 다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는 거예요. 예, 그 무화과나무가 모든 나무가 싹을 내는 때는 이제는 마지막 세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부의 세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신부의 세대. 신부의 세대는 무화과나무 최종 세대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을 볼 수 있는 세대인 것이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얼마나, 예. 인류 역사의 한 세대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을 예, 준비한 자에게는 영광을, 준비 안 된 사람은 가슴을 치는 역사가 있었겠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천부장 기도원은 신부의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예, 바로 여기서 기도하면서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면서 회개하고 예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예배에다 가면 얼마나 좋겠어.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이 열정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열정으로 올라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는 이 야수적 영성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보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팔도의 모든 산마다 기도원이 세워지고 그 기도원에서 밤이 맞도록 주여를 외치는 소리가 피 끓고 애 끓는 소리가 들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그 기도 소리가 멈춰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천보산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여기 오신 분을 잘 모르는 거예요. 기도원에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막 팔도 사방 전 세계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냥 부흥의 시대인 줄 아는 거예요. 노노노노노노.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이 있는 곳에서 예, 혼자 불타고 있으면요. 혼자 타다 꺼져버립니다. 그죠? 같이 불타면요. 여기 생솔가지 하나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내가 식사하다가 잠깐 만났는데 남매 호랑개교 다니던 분이 오늘 어제 방언 받았네? 박수 한번 쳐드려. 우와, 너무 감사한 거야. 남매 호랑 외치던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그가 어떤 신을 믿었던지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선물로 준다 이 말이야. 예,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했는데 이번에 성령 선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성령 선물로 받은 분들은요 특별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선물을 받으면 누군가 선물을 받으면 갚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예. 어떤 남자 깡패가 여자친구한테 뒤지게 맞았더라고. 깡패가 맞더라고.
깡패는 여자친구한테 맞대 주로. 그래서 왜 맞았냐 그랬더니 예, 여자친구가 노트북 사줬는데 예? 애플 막 사과 그림 그려진 거 있잖아요. 그거 사줬는데 여자친구 생일 선물 때 머리핀 50원짜리 사줬대. 그래가지고 뒤지게 맞았대. 선물도 왜냐면 여자친구가 때리는데 의미가 있는 거야. 왜냐면 나는 내 통장 다 긁어서 사줬는데 너는 머리핀이 뭐냐 이 새끼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나 수준에 맞게 하기를 기대했겠죠.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고 이보다도 어마어마한 선물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깊은 감사를 가져야 합니다. 그 감사는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진 분이기 때문에 재정을 얼마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나서 이 선물을 너무 아끼는 것으로 제가 하나님께 갚았어요. 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제가 이 선물을. 제가 이제 그 신학교 다닐 때 제 아내를 만났는데 제 아내가 이 지금 아까 이렇게 노래 부를 때 뒤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찬양해 주는 분이 제 아내예요. 사모라고 부르죠. 이 목사 부인이야. 근데 이 친구가 내가 신학교 다니는데 이렇게 이제 막 그 토요일 날인데 내가 섬기는 교회로 막 가야 될 거 아니야. 전철 타고 가는데 전철 탔는데 우리 예쁜 여자가 어깨띠 예수 믿으세요 써놓고 빨간 띠를 메고 기타 치고 막 찬양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야 탐이 나더만. 그래서 내가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어물쩍거리면 놓치는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만나자고 그랬어. 찾아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카페 차 한 잔을 시켜놓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일장 설명을 했어요. 나는 지금 10원 하나 없고 내 옷 한 벌밖에 없고 내 소지품은 가방 하나밖에 없다. 근데 내 안에 있는 무지한 꿈이 있다. 하나님이 내 가슴속에 심어놓은 비전이 있는데 한번 들어볼라고 해가지고 막 들어봤지. 막 열방을 막 이렇게 막 주로 막 상상하기 힘든 얘기를 했어요. 난 앞으로 이런 목사가 될 거라고. 이 꿈을 사고 싶지 않냐 그랬어요. 당신 몸뚱이를 주고. 네, 멋있죠. 근데 내가 어려서 지어낸 얘기는 아니고 책에서 봤어 그 얘기를. 그래가지고 이거 멋있는 얘기다. 내가 써먹어야겠다 해가지고 딱 그랬는데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5분밖에 안 준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내 앞에서 해야지 누구한테 자문을 얻어. 이제 가가지고 이모한테 가거나 뭐 옆집 아저씨한테 가거나 아니면 뭐 어디 뭐 가면 틀림없이 못하게 합니다. 뭐 아무것도 없어? 쓸데없는 말. 꾸미고 뭐지? 야 그 거름뱅이 같은 목사한테 시간을 죽어 넣어? 이러면 말짱 헛것이여. 그래서 5분 안에 결정을 하라고 그랬지. 나는 차 한, 목에 잡고 차 한 잔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갈게요 그러더라고. 그래도 제가 결혼을 했더랬다. 근데 뭐 신혼여행 갈 돈이 있어 뭐가 있어. 근데 또 우리 그 교사선생님 내가 전도사인데 그 교회학교 교사선생님이 뭐 설악파크호텔 뭐 그 과장인가 뭐 그렇대요. 그래서 3일짜리 호텔 숙박권을 주는 거예요. 털털거리는 버스 타고 가가지고. 근데 내가 호텔을 사용해 봤어야지. 촌놈이 처음 가보는 거잖아. 그래서 호텔 입구에서 딱 신발을 벗고 들고 갔지 이렇게. 그랬더니 호텔 안내해 주시는 직원이 좀 난처해하는 것 같더라고. 아니 뭐 좀 신으셔도 되는데 편합니다. 사실은 편한 게 아니라 벗어야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직원이 신발 신고 내 방으로 들어와 성기가 확 나더라고. 꾹 참았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부격자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전도사님 집에
그때 이제 강도사 됐을 때구나. 강도사 시험 봐가지고 강도사님 집에 초청 좀 해주면 안 돼요? 우리 부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우 가고 싶었어요. 그래. 그래서 좀 곤란해. 왜냐하면 우리는 방 하나짜리에 재래식 부엌에다가 화장실도 저 멀리 바깥에 계단 내려가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가구라는 게 없어. 상도 없고 에베상 예수님 양 들고 기다리고 이렇게 서 있는 거 그 신방감을 주는 거 있잖아. 신방 앱 그 상 그거 하나 가지고 밥 먹고 그러는데 더 문제는 손님이 오면 밥그릇 딱 두 개밖에 없었거든. 숟가락도 두 개고. 그래서 아주 그냥 초청은 해놓고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뭐 생활 자체가 바듯바듯하니까 그래서 야 일회용으로 사자. 그래가지고 슈퍼 가가지고 일회용 밥그릇하고 일회용 숟가락을 사봤어.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 준비를 찌개를 끓여갖고 딱 준비했고 옷을 신었더니 이분이 놀래. 이렇게 사는지는 몰랐대. 근데 밥상 앞에서 기절해 보려고 하더라고. 왜냐면 우리 사모를 아까 보면 알겠지만 부자 집단처럼 생겼잖아요. 나도 어디 가면 강남 압구정 어디 거기서 살다 온 것 같잖아. 두 사람이 번들번들 하니까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들어봤어. 왜 우리 집 오려고 했냐. 우리 집이 이렇게 누추하다.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좀 그 뭐랄까 그 뭐 집도 몇 채 있고 뭐 좋은 회사 다니고 부인도 무슨 사업을 하고 그래서 넉넉한 가정이에요. 근데 부부간의 사이가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보면 행복한 우리 교회에서 제일 행복한 부부가 어디냐? 그 부부한테 상담 좀 받아야 한다. 우리 부부가 안 깨지려면. 그래서 이러고 봤더니 우리 집 구석이더래. 저 집 구석이 제일 얼굴이 박더래요. 보통 부격자들은 사역에 지쳐가지고 인상이 좀 거시기하거든. 예, 근데 뭐 바삭바삭 웃고 그냥 희락의 은사가 좀 있거든 내가. 그러니까 아 저분이 얼마나 집구석에 잘 살면 저럴까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초청을 했는데 일회용 밥그릇이 나오는 순간 놀래버린 거야 이제. 그러니까 행복은 재산에 있는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만족하는 거예요 저는. 예? 그리고 몰고 다니는 차는 어떤 차? 핸들을 딱 잡고 아래를 보면 브레이크 밟는 바로 옆에 구멍이 구게 뚫려져 가지고 아스팔트가 보여. 그런 차를 몰고 다녀. 그런데 행복한 거야. 근데 문제는 잘 가는데 겨울에는 세레모다가 안 좋아가지고 불꽃이 안 타는 거야. 그래서 새벽 예배 갈 때는 막 통성기도를 10분 하고 시동을 걸어. 촤! 이거 안 걸리면 안 됩니다. 촤! 촥! 걸리면 팍팍팍!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집에다 시동 걸어놓고 막 나처럼 좋아하는 거 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 나는 안 그래. 10분 통성기도 하고 딱 걸리고 막 걸리면 막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이 복음에는 복음에는 불꽃이 붙어 있어야 돼요. 다시 복음에는 불꽃이 붙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름통이 많아도 불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레모다가 없으면 점화가 안 돼요. 세레모다는 불꽃 점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엔진이 불이 붙고 그래서 기름을 태우며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문제는 뭐냐? 이 세레모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레모다, 나는 집이들의 세레모다입니다. 목사님, 집이가 뭐예요? 이런 분들 계세요. 집이는 뭐냐? 그대라 그 말이야, 그대.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아주 또 아름다운 해석으로 집이는 God bless people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다. 하면서 집이 부르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엄마들이 쓰던 말이죠. 집이들.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재정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전대가 구멍이 났었다면
이 전대의 구멍이 나지 않도록. 아멘.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의 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우울의 영에 사로잡힌 분들이 계시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맛이 없어요. 아무리 걸 좋은 걸 봐도 재미가 없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내 내면의 습기가 찬 공간에 곰팡이가 피었어요. 그래서 뭘 먹어도 맛이 없고 뭘 봐도 재미없고 사는 재미가 아예 없는 거예요. 부러운 게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죽는 사람 보면 부러운 거예요. 그게 우울이에요. 무서운 병입니다. 근데 그 성령의 은사 가운데 우울의 은사가 있나요? 그런 건 없죠. 열매도 우울이 없죠. 희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우울은 어떤 영이 도대체 우리 심령을 우울하게 만드느냐 이거야. 이것은 어둠의 영이에요. 이걸 우울케 하는 영이라고 해요. 그 어둠의 영, 이 우울의 영은 한 가지 영으로 작전을 짜진 않아요. 내가 여기까지 할 테니까 너는 여기서 손을 대이래요. 죽음의 영이에요. 우울의 영은 이거를 여기까지 딱 손을 대고 딱 토스해요. 그러면 죽음의 영이 확 가서 확 목을 졸라버려요. 죽음의 영, 자살의 영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심령에 활동하는 놈들이고 이제는 환경 속에 역사하는 놈들이 질긴 놈들입니다. 이거 재정의 숨통을 막아버려요. 내가 집을 샀는데 다른 사람이 잠을 자게 만들고 내가 분명히 수입이 있는데 내가 그걸 쓰지 못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심각한 영적 병리 현상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용사들이 돼서 이 사단의 이 장난질을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콧불소 용사들이 온다 이런 책을 썼어요. 야속 영성을 회복시키는 매뉴얼이 담긴 책이에요. 거기에 기도원이라는 주인공을 등장시켰죠. 예, 기도원의 300용사. 예. 예. 그들도 나팔을 갈고 가는 거예요. 나팔. 예. 나팔이 불릴 때 햇불이 딱 항아리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적군들의 심장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언제나 전쟁에는 이 양강 나팔을 동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결국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팔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나팔. 복음의 나팔을 울려퍼릴 때 흑암의 권세는 설 자리를 잃지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메타포라는 그 은유적 이미지의 코뿔소. 예. 코뿔소는 그 갑옷을 입은 짐승과 같아요. 갑옷. 예. 마치 그 짐승이 갑옷을 입은 무장한 어떤 그 용사의 이미지를. 예. 그래서 가운데 한 줄기 뿔이 하나 있는데 중력을 거부하듯 공중으로 치솟아 있는 그 뿔은 방향을 정합니다. 근데 제가 코뿔소를 연구해 봤더니 지독한 난시예요. 9m 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뿔소가 9m 밖에 위험을 감지하는데 뭐냐면 청각으로 대단한 청력을 가지고 있어요. 딱 뿔을 딱 세운 채 위험을 감지해요. 시력은 9m 밖에 보이질 않아요. 근데 딱 귀로 딱 감지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곡김을 힝힝 뒷발을 힘차게 차고 돌림도 코뿔소 달리는 거야. 근데 곡김을 힝힝 거릴 때 앞에 있는 놈은 도망가야지 뒷발까지 차고 뛸 때 그때는 이미 늦은 거야. 이제 코뿔소 발에 밟혀서 뼈도 못 추리는 거야. 네, 6,000톤이 되는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지고 시속 55km 달려버리는데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냥 앞에 있는 건 뼈도 못 칩니다. 9m 있는 밖에 있는 것들은 결정해야 됩니다. 도망가든지 깔려 죽든지. 저는 꿈이 뭐냐. 이런 코뿔소 용사들을 때로 아주 그냥 이 생산을 해서 용사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들과 함께 막 달려가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여기 천보산에 올라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코뿔소 용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래 코뿔소처럼 민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딱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방향을 딱 정하는 거야. 그러면 이 방향은 내가 가야 할 방향이에요. 예. 네. 그래서 내가 음반을 낸 곡이 딱 두 곡이에요. 갑니다 이 길을. 갑니다 이 길을. 주님 주신 생명의 길을. 힘들고 외로워도 주님만을 따라가는. 이 음반을 내고 이 곡이 아주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단 한 번 살고 마는 것을. 저는 찬송을 불러도 야수적 찬양을 부릅니다. 예. 난 이런 찬양은 잘 안 불러요. 멀리 멀리 갔더니 절양하고 고뇌. 도대체 왜 멀리 가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 부르고 나면 또 눈물 닦으면서 돌아와 돌아와. 우리 교회는 그런 찬송 부르면 내가 난리를 쳐버려. 부르지마 부르지마. 네. 이게 여러분들은 새신자 때는 어린 양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주님의 동역자라고. 유다의 사자 포효 소리가 들릴 때 주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주의 용사들이 모아오는 도다. 주님과 함께 싸울 하늘의 군대를 주님이 세우고 있는데, 하늘의 군대를 세우고 있는데 지금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언제까지 귀한 어린 양이 될 거냐고. 사자처럼 포효하고 하늘의 군대가 돼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열방을 정복하고 주의 사명 이루다가 주님 앞에 올라가야지. 하늘의 군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하늘의 군대. 거룩한 우리들보다 즐거이 훨씬 나는 거룩한 세대. 이 땅 위에 하늘의 명령을 받아 주의 나라 세우는 세대. 흰 옷을 입은 대장 예수 그뒤 따르는 하늘의 군대. 기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탄 하늘의 군대. 권능의 날에 성령의 능력 힘 입어 싸울 세대. 뒤로 물러서자는 무리를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전진하라. 믿음으로 전진하라. 향해 전진하라. 대적의 눈을 치라.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네.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니 우리는 하늘의 군대. 적진을 향해 적진을 향해 전진하라. 대적의 눈을 치라.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라.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니 우리는 하늘의 적진을 향해 전진하라. 대적의 문을 치라.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니 우리는 하늘의 군대. 우리는 하늘의 군대. 우리는 하늘의 군대. 우리는 하늘의 군대. 우리 하늘의 군대. 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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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성.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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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의 군대입니다. 인사하고 앉으세요. 나는 꿈이 뭐냐면 이 하늘의 군대 총사령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군대를 지휘하시는데 적진을 향해 전진하라 그러면 전진해야지. 김 지사님 보내세요. 나는요 호전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는 싸우는 거 싫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하늘의 군대라니까요. 근데 하늘의 군대는요 피 흘리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약속이 있어요. 그게 기도원의 군대로 샘플을 담아줬어요. 불떡 같은 기도원의 군대가 그냥 미디안 군대로 굴러가기만 했는데
미디안의 군대에서 자중질이 나팔 소리 들리는 순간 혼비백산하는 거야. 이 나팔 소리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증거를 가지고, 바로 그 증거는 성령 세례죠. 기름부음이죠. 그 기름부음으로 함께 가니까 원수들이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되는 꼬라지가 없던 분들은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몸부림쳐봤지만 더 안 되고, 그런 분들에게 이런 처방은요, 기름부음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됐어. 멍에를 부러뜨리는 기름부음, 용사적 기름부음. 그러니까 교회가 종류가 참 많더라고. 어떤 교회는 인생은 소풍이래. 그래서 소풍 가는 마음으로 청바지 입고 김밥 싸가지고 나 모이라는 거야. 나는 그게 싫은 거야. 왜 교회가 소풍을 가냐? 이 교회는 소풍 가는 교회가 아니라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교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권세를 가진 교회지. 어떤 사람은 교회가 도피성이래. 누가 그런 얘기를 해? 도피성이 아니에요. 도피성은 예수님이에요. 다 같이 도피성은 예수님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다. 엄마 아시겠죠? 사탄한테 뒤지게 터져가지고 주여 맞았나이다. 어디 맞았냐?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심장 속에 주님이 세우고 싶었던, 그토록 세우고 싶었던 교회는 그런 종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무장하고 그냥 하나님이 보낸 이끄시는 것으로 모험적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영적 야수적 영성을 가지고 하늘의 군대가 되었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는 언제나 저는 이 선교제를 갈 때 기도 원정대라는 타이틀을 가져요. 기도 원정대다. 그러니까 기도 원정이 뭡니까? 뭘 원정한다는 거죠? 여러분요, 이 전쟁을 할 때 전쟁의 수요가 부족하면 원정대를 보내달라고 타전을 칩니다. 원정대를 보내주시오. 우리가 지금 적진을 싸우는데 너무 감당하기 힘듭니다. 원정대를 보내주시오. 그러면 뒤에 저기 보낸 원정대가 몇 개 사단이 딱 오면 전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애롭게 싸우는 영적 용사들이 타전을 칩니다. 곱수 목사님, 우리 선교지에 와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용사들을 데리고 딱 가는 거야. 누구를? 원정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무슨 원정대? 기도 원정대. 네. 기도 원정대를 데리고 가서 작살을 내버립니다. 네. 가서 막 몇 번 집회를 하고 막 함성을 지르고 막 이 낙낙나팔을 밀고 막 사단아 권세는 무너져라 그러면 그 선교지가 승리의 승전보가 막 올라가고 막 우리 편이 있었군요. 울어 현지인들이. 이렇게 외롭게 우리는 우리만 신앙생활한 줄 알았는데 세상에 아프리카에 이 우리 아프리카에 우리 교인 막는다는데 우리 현지인 우리 교인들이요 정말 야시적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이 다 학교 선생님들이고 교장 선생님이고 막 사업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텐트 하나 들고 오지도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막 복음을 전해요. 아줌마들한테 아 막 무당한테 막 찾아가서 핏뿌리 당모가지 막 뿌리면서 핏뿌리면서 이런 그 뭡니까 미신적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닭대가리 피는 당신을 구원할 수 없다 말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당신을 구원한다 말이야. 그 피의 복음에 증거될 때 이들이 아멘하며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은혜를 갚아요. 그들이 나무를, 그 여자분들이 나무를 하나님 이쪽만한 거 나무를 베갖고 어떻게 해서 흙으로 묻혀가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당을 지어놔. 가서 가보면 진짜 어떻게 우리나라에 저기 뭐 돼지막보다 못하는 그런 예배당에서 무슨 뭐 어디서 주워왔는데 비닐을 막 어떻게 덮어놓고 뭐 어디 양초 쪼가리를 덮어놓고 설교를 하면 양철을 움직이는 소리 때문에 설교가 안 들려. 그런 데서 그 아기를 하나는 안고 하나는 없고 두 손을 들고 손을 춤을 추면서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그 여인들을 보면 기뻐가지고 며칠째 먹지도 못했을 텐데 그렇게
아프리카 가면 이런 춤을 춥니다. 마사이족. 이게 뭐 추냐면 기린 춤입니다. 자세히 보면 기린이 이렇게 걸어가요. 근데 이 춤을요, 처음엔 나도 웃었어요. 뭐, 저 춤이 참 재밌다. 근데, 아니, 출수록 멋있어요. 나도 같이 춰도 이제 이래부터. 그런 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한편은 기쁘고, 그래서 내가 여기 교회에 지었다. 그래서 천명이 들어간 교회를 지어. 예배당 딱 해가지고 짓고 나면, 거기에 세상에 다음번에 가면 막 진짜 처음에 꽉 차 있는 거야. 네, 나무 밑에서 예배하던 것들. 그렇게 양털 쪼가리 어떻게 올려놓고 막 양털 쪼가리 흔들려갖고, 아직 예배하다 무너져버리면 어떡하냐 이거 할 정도로. 예, 네, 그렇게 초라하지만 그 예수님의 복음은 절대로 초라하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서 복음이 증거하는 야수도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래. 우리 아프리카에 우리가 세운 교회들이 100교회 넘다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 다 우리 교회인데 10만 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교인들이에요. 이분들이 야수의 코뿔소적 야속이 역사에서. 그래서 내가 코뿔소 목상. 그럼 나한테 그래. 나는 아프리카 코뿔소입니다. 이래요. 예. 그렇게 예, 막 복음을 전하고 막 강력하게 예, 그냥 그 짐 하나 지고 오지요 그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복음 전하는 현지인 선교사들 보면 내가 놀래요. 이거는요 야시적 영성입니다. 불편함을 즐기는 겁니다. 불편함을 즐겨요. 레디컬한 성도들은 불편함을 즐깁니다. 어쩌면 천부상 기도는 온 분들은요 여러분은 교회 가면 얼마나 의자도 좀 편안하고 그죠? 그리고 앉아가지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내가 자꾸 일어서라고 하는 거는 허리 펴라고 하는 거야. 전우 목사는 왜 자꾸 일어서라고 하나? 다 계산이 있어서 하는 거야. 우리가 가슴을 찢고 슬퍼할 일들이 뭔가? 이 비극이 뭐냐 이거야. 교회가 믿음의 맷집이 약해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룩한 야성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원은 바로 그 영적 야성을 키우는 것이 아닌가. 딱 한번 무릎 꿇으면 몇 시간씩 기도하는 야성 영성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기도를 즐기죠. 그래서 이 중보 기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기도 자체를 즐깁니다. 이런 사람들 기도 못하게 하면 죽으란 얘기예요. 예, 네, 우리 교회도 그러는 사람 많죠. 예, 네, 참 놀라워요. 와, 어떻게 이렇게 하지? 할 정도로. 예. 네. 잠도 안 자. 우리가 여기 저녁 9시에 뭐, 낮 11시에 주일 안 하면 새벽 3시에 전 세계에서 생방송 들어. 예, 네, 다 일어나가지고, 점눈 짚어! 담임 목사 설교한테 자빠르 자는 거야! 일어나! 미국, 캐나다, 유럽 전체가 그래요. 네. 담임 목사가 미국 가면 비행기 타고 날아와야 돼. 다 날아와요. 네. 집 차를 몰고 막 12시간씩 타 몰고 와요. 신방을 16시간, 한 집에서 한 집 가는데 16시간. 근데 미주 담당 전사가 그렇게 신방을 다녀. 목사님, 저 지금 캐나다와 토론토에 와 있습니다. 네, 뉴욕 신방하고 캐나다 왔습니다. 네, 차를 몰고. 눈물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야성 영성을 키워놓으니까 에? 그 영성이 제자들이요 다 영성을 아빠 닮고 엄마 닮듯이 담임 목사 닮더라고. 에. 평소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목을 한번 쳐봐요. 그것은 가능하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가능하다. 아니 그냥 따라하지 마시라니까. 의미를 두라니까요. 그것은 가능할 때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이것을 내가 구하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선포. 다시 그것은 가능하다. 주님이 개입하시면 그것은 가능하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하늘께 박수를 영광 믿음들을 내치어다.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너무 놀라. 하나님이 너무 친절하신 분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 사르밧 가부의 배고픔을 그 처절한 것을 아시고 엘리야를 보내서 그 가정의 채무 문제와 재정 문제와 환경 문제를 양식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가느냐 이거야. 하나님 너무 너무 하나님은 정말 섬세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살피시는 분이.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신경 쓰시 나는 신경 안 쓰시는가 봐.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예, 때로는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변해야 시간이 필요하거든. 줬는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재정을 많이 줬을 때 그 사람이 재정 때문에 망해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 잠깐 스톱시켜야 돼요. 왜냐? 돈 줘서 망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복권 당첨해서 잘된 사람 한 사람 없더라고. 기자가 추적해봤더니 복권 1등 당선된 사람이 20년 동안 추적을 다 해봤대. 한 사람도 정상적인 삶을 산 사람이 없더라는 거야. 왜냐면 준비가 안될때 갑자기 재정폭탄을 맞으니까 일단은 딱 아파트부터 바꿨어. 살림살이 다 바꿨어. 하나가 안 바뀌었네. 옆에 있는 여자. 바꿨어. 사람들이 복권 당첨됐다고 막 여기저기 전화가 오니까 전화 끊어버렸어요. 인간관계 다 끊어졌습니다. 그죠? 당첨됐다며 그러면 또 뭐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형제고 보고 다 끊어버렸어. 예. 네. 근데 또 투자 사기꾼이 와가지고 이거 하면 100배 그랬더니 솔딱 날랐네. 그래서 이제 날리고 나서 이제 부인이 바꿨다며. 예. 네. 그러면 또 전화 올 것보다 끌어버린 인간관계. 누가 그를 도울 사람이 있어? 노숙자 됐대야. 그러니까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주는 것도 저주예요. 예. 네. 그래서 두 가지 리스크를 조심해야 돼요. 하나는 이 그 마귀가 그거예요. 재정을 뺏어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려고 해요. 너무 많이 줘서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예수 안 믿고 지 맘대로 잘 사는데 되는 거 보면 사업은 노 잘 되는 사람 많이 봤죠. 예. 근데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악인의 재정은 의인을 위해 쌓이느니라. 다시 악인의 재정은 의인을 위해 쌓이느니라.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기꾼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악인이에요. 다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악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의인의 반열에 들어온 거다. 그 여러분 칭의 교리를 알잖아.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 칭했다고. 그래서 의인이에요. 그런데 악인들의 재정은 의인을 위해 쌓인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벌어라 그래. 그래. 예. 그리고 이제 재정의 기름부음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말라고. 예? 예. 악인의 번성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왜냐면 의인을 위해 준비된 재물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거 가져가지도 못하고요. 결국은 이 세상 불탈 때 그것도 타고 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제한 없이 부어줍니다. 그것을 줬을 때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아멘. 그래서 내가 재정을 쫓아다니면 안 돼. 따라와. 예? 막 쫓아다녀. 힘겹게 잡으려면 또 도망가고. 근데 재정이 나를 따라잡을 수도 있어야 돼. 나는 아유 그만 와도 되는데 왜 그래 자꾸. 그럼 계속 나를 따라잡아.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돼. 아멘이시죠? 다윗 왕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한테 그만 가져와 그만 가져와 그래요. 예, 네. 그게 이제 재정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성전 건축 준비는 다윗에게 하고 성전 건축은 솔로몬에게 맡기셨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는 그 기름 부음으로 연결된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사실이 진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라. 다시 사실이 진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지금 직면한 사실은 틀림없이 우리 눈으로 본 현상 그대로입니다. 지금 내가
실업이라는 사실이, 아무것도 통장에 없고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사실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나의 비전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 사실이 나의 비전을 이기지 못하게 해야 돼요.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고야 만다. 이런 소원이 일어나요. 깨닫는 분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실을 말하는 것보다는 진리를 말하는 입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열두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열두 정탐꾼은 사실을 얘기했어요. 실제로 본 걸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진리에 의지해서 말했어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승리한 사람의 입술은 말이 달라요.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볼 거라고 그래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장래를 예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장래를 만들어내거든요. 네, 네가 한 말 그대로 내가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하는 말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자 한번 손을 한번 높이더라고. 다 반짝반짝. 다 같이 이렇게 봐요. 하늘에 하늘에 별처럼 별처럼. 야 여기서 보면 진짜 별처럼 예쁘다. 와 반짝반짝반짝. 사진 좀 찍었으면 좋겠다.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오 김혜란 여기 찍어봐. 어 우리 교회 예쁜 권사님이셔. 자자자 반짝반짝. 네 같이 하늘에 별처럼 세상에 티끌처럼 이렇게. 아니 뭐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티끌을 뿌리는 거예요. 같이 하늘에 별처럼 세상에 티끌처럼 뒤집어서 바닷가에 모래를 뿌려. 모래알처럼. 어, 동해 가면 그러잖아. 어 모래다 이러잖아. 다시 모래알처럼. 옆 사람한테 그대는. 또 다른 사람 그대는. 그대는 벌성케 될지어다. 벌성케 될지어다. 벌성케 될지어다. 박수 박수 박수. 믿음으로 될지어다. 선판으로 될지어다. 나는 이거를 예배 시간마다 성도들과 함께 매 주일 선포를 하는데 나는 눈을 감고 이걸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제가 구원하는 숫자를 수를 못 세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별과 같이. 그래서 저는 참 제가 그 오랫동안 방송을 해왔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텔레비전 방송을 거기자거든요 제가. 네. 저는 개척교회인데 방송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방송에 올렸으면 좋겠다고. 저는 방송국에 헌금할 돈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상관없다고 그냥 방송만 찍어서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케이블 TV 이런 그 기독교 방송에 제가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제 설교는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제 설교를 통해 구원을 받고 또 환자들이 치유되고 또 정말 그 이 아까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저번에 작년에 제가 여기 천부산대가 몇 달만에 한 번씩 오잖아요. 근데 작년에 제가 이 재정 지갑 기도를 해줬잖아요. 근데 아까 막 그러는 거 막 말해보더니 막 뛰어. 아, 목사님. 아, 왜 그래요? 목사님 저번에 와서 지갑 기도 했잖아요. 그 받은 다부터 우리 신랑 사업이 일어나가지고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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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오, 정말 이런 얘기 들으면 나도 흥분하는 거예요. 기쁘잖아요. 네? 이게 기름 부음이 제대로 흘러갔구나.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저는 목회자니까 하늘의 별처럼 정말 번성할지다 하면서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요 정말 나는 그래서 내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수가 수를 할 수 나는 그래서 항상 백만 송이에요. 난 백만 명. 예. 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을 피우고 그립고 아름다운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네. 그래서 저는 백만 명을 깨우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도 잠들어 있는 백만 명을 깨우게 주님 나는 백만 명만 깨운다면 소원이 있겠어. 예.
근데 여러분 노아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다를 바가 없다고 주님이 인자의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했는데 세상에 그때 당시에 세상에 몇 억이 있는지는 몰라. 미니멈 10억 많게는 150억까지 잡아요. 그러면 중간을 잡으면 지금의 숫자와 노아의 시대의 숫자는 같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8명 구원받고 다 망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은다고 했는데 주님의 신부가 과연 다수일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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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백의 신부, 정말 음행에 가담하지 않고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 그런데 내가 주님의 신부들을 연구해봤더니 드레스를 입었는데 예복을 입었는데 군화를 신었어요. 그리고 검을 들었어요. 주의 깃발을 든 용사. 아가서의 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아가서는 왕과 주님의 신부의 모습을 그렸는데 아가서의 예수님의 신부의 정체성이요. 깃발 든 용사예요. 군화를 신었더라고요. 진리의 검을 들었어요. 아, 신부는 동시에 용사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군대로 만들어야겠다. 어린이들도 다 군대로. 그래서 우리는 젊은이들 예배 때 킹스 아미. 예. 아예 그냥 왕의 군대라고 아예 이름을 쳤어. 킹스 아미 50. 왕의 군대들의 예배다 이거야. 예. 다른 거야. 예. 그래서 영적 야성을 아이들에게도 심어주니까 그 초등학생들이 막 서서 3시간 기도하는 거야, 그냥. 어떤 사람은, 아유, 애들, 애들처럼 그 애지 그렇게 기도 나오면 되겠어요? 입을 찢어야 돼, 그런 경우는. 입을 찢으면 안 돼. 나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보니까 제단 숯불로 천사가 지저불더라고.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그렇지. 제단 숯불로 지지면 그런 얘기 안 해. 그러면 네 새끼가 그러면 게임한 밤새도록 하고 눈이 빨개져가지고 에? 그렇게 게임하고 살아야 어린이 답냐? 라고 얘기해주고 싶다 이거야 나는. 응? 그 아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어? 자기 인생을 맡기고 기도하고 내게 지혜를 달라고. 근데 공부하면 1등인 거지. 우리 애들은 다 전교 1등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야수적 여기서.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중요하더라고. 내가 코뿔소잖아요. 근데 코뿔소는 그냥 코뿔소면 무식해요. 예? 그냥, 예, 그, 뭐죠? 그냥 효도적일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기름을 받아야 돼. 시편 92편 10절. 시편 92편 10절.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아멘. 이 들소의 뿔이 코뿔소의 뿔인데 이 코뿔소의 뿔같이 높이셨는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정욕을 거부하도 높이 치선 이 코뿔소의 뿔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때 위대한 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뿔은요 여러 종류입니다.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노릴 때 구원의 뿌리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구원의 뿌리시거든요. 그래서 이 뿔은 권세, 힘을 상징해요. 근데 사단도 뿔이 있다고 그랬죠. 열뿔, 그죠? 음란의 뿔, 교만의 뿔. 에? 이런 뿔에 찔리면 피 흘리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들소의 뿔에 기름을 신선한 아주 후라시한 어노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신선한 어노인팅을 보여주려고 목사가 막 바로 막 묻혀놓은 깍두기 같죠. 싱싱하잖아. 그죠? 아주 오래된 기름을 뿌릴 것 같지 않잖아. 그죠? 어젯밤에 갓 짜놓은 그런 기름을 가지고 지금 여기 선 거야. 아주 프레쉬한 기름입니다.
돈 주고 사느냐? 값없이 와서 먹는 거야. 네? 주님의 것은 값없이야, 값없이. 내가 이제 대학생 때 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어디 만수해주고 싶은 거야. 예? 예. 근데 일단은 내가 신의 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씹어버리냐면 우리 직구석부터 확인을 해봐야 돼. 우리 직구석이 아픈 사람을 먼저 고쳐봐야 돼. 예. 근데 기회가 온 거야. 예? 우리 조카가 뭐 나를 뭐, 저 눈이 심부름 온 거야. 뭘 반찬을 갖다 주러 갔다고 자취하고 있는 데한테 왔어. 그래서, 아이고, 삼촌 허리 아파. 그래서. 진짜 허리 아파? 네. 아이고 계속 아파서 어떡해. 너 들어와 빨리.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학교 와야 돼. 들어와 이 새끼야 들어와 빨리. 물을 잠궈놓고 딱 앉아봐. 내가 예수 이름으로 허리는 치유될지어다. 네. 조카를 이제 마루타로 한번 시범을 해보는 거야 내가. 안 나와도 얘기만 하지 말아오면 돼. 어디 삼촌에서 안수했다는 얘기하지 마. 예수를 따라. 허리는 치유될 재단이 얘가 팍 쓰러져 버려가지고 아이고 내가 괜히 안수해가지고 애 하나 죽이나 보다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걔가 영선인데 영선아 영선아 그래가지고 이제 일으켰는데 오 삼촌 나 허리 괜찮아 어머 어머 진짜 괜찮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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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야. 야 너 빨리 학교 가라 빨리 학교 가. 어 하나님께 감사. 문 딱 닫아놓고 그때 기정이 춤을 내가 췄어. 집안에서 그때부터 나한테 신의 은사가 있구나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응?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는데 내가 잊지 못한 수많은 신의 사건이 막, 예, 막 이제는 막 의사들도 안 서고 막 의사의 암이 없어지고 막 이러니까 와 정말 야 이건 하나님이 나를 아예 불을 붙여줬나 보다. 예. 네. 네. 그래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 전도하고 그리고 막 안수해주고 안수해도 손을 머리도 안 앉아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그냥 어깨나 이런데 안고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야. 예. 네. 그 나는 또 목사 나는 신분을 나는 공대생이라고 나는 그냥 신학생도 아니고 나는 그냥 형제입니다 형제. 그러면서 내가 이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병이 난다. 막 고마워가지고 막 나한테 막 뭘 봉투를 줘. 노노노노 교회에다가 드리세요. 그 나는 돈 많은 사람이에요. 뭔 돈 있어? 없어. 버스 토큰 두 개밖에 없어. 그 내가 이제 그걸 거절하고 내가 이제 딱 버스 기다리면서 토큰 두 개를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오르라 만지작만지작하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종아 내가 너를 봤어. 잘했어. 예. 네. 그래서 안수해주고 돈 받은 거 없어. 우리는 장로 100명을 세워도 10원 하나 안 받아. 교회에서 꽃다발 선물 전부 다 준비해. 단 한 사람도 못 내게 해, 우리는. 예. 네.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야. 예. 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거둬가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저한테 주셨어요.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운명적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옆 사람한테 우리의 만남은 운명적 만남입니다. 우리는 바람 부는 벌판에서도 외롭지 않. 우리는 마주잡은 손끝 하나로도 너무 충분한. 우리는 동지. 여러분들을 박유민 목사 만난 게 참 우연 같지만 굉장히 축복이죠. 어, 나 그렇게 생각해. 나도 지민을 만난 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박수 박수 박수. 그 긴 세월을 지나서 기나긴한 세월을 기다리며 우리는 만났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뜨거운 심장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여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옛날에 파리의 여인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 이동건이라는 멋진 배우가 김정은이라는 아름다운 여배우한테 어마어마한 명대사를 날리는 것들이 회자가 됐죠. 딱 손을 딱 잡은 다음에 딱 가슴에 대고 이 안에 너 있다 그런 거야. 근데 이거를 이 드라마 시나리오 작가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이것을 따가지고 썼더라고. 이미 사도바울이 써먹은 거야 이거. 네가 내 마음에 있다 이거야. 근데 딱 해가지고 내 안에 너 있다 그런 거야. 뿅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자들이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세상을 보면 미운 사람도 예쁘고 그냥 모든 사람이 사랑으로 보이는 거지. 아멘이시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랬어요. God is my witness.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 네. 내가 내 심장으로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왕의 심장을 따르는 주의 군대입니다. 아멘이시죠? 왕의 심장을 따르는 주의 군대. 왜?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눈빛이 반짝반짝해야 돼요. 그 왜 당신 눈빛이 이렇게 빛납니까? 반짝입니까? 천보산에서 이 눈빛을 받아왔다고 그러세요. 강렬한 눈빛. 하늘 군대의 눈빛. 썩은 동태 눈깔을 바꿔야 돼, 이제. 완전히 눈빛이 바뀌어야 돼. 저는 제가 이렇게 집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다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처음 갈 때는. 이제 주로 내가 교도소 전문 목사였거든요. 영등포 교도소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파란색 제수복을 쫙 입는데 앞에 맨 앞에는 빨간색 제수복 입은 사람이 맨 앞에 앉아요. 이분들은 사형수들이에요. 빨간색 제복은 그리고 이제 파란색 제복 머리도 다 깎아가지고 푸른색 제복을 딱 입고 있으니까 머리는 다 깎았으니까 예, 험해 보여요. 꼭 얼음 바다 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예, 내가 그러니까 교도소장이 그래요. 교도소장이 목사님들이 이 분위기에 쫄아가지고 제대로 설교를 못하고 가는 사람이 많대요. 에? 근데 나는 이거 전문이잖아. 얼음 깨기 전문이야 내가. 에. 그래서 내가 그냥 에, 그냥 가슴에 가장 좋아하는 멘티. 에. 여러분들은 재수 없어 걸려서 여기 와 있죠. 재수 좋은 놈들은 지금 밖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엄청 좋아해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 밖에 있는 놈들이 다 도둑놈으로 생각해요. 그런 데서 제가 이 피의 복음을 전하면요. 막 꼬꾸러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막 의자에서 내려와서 막 펑펑 울고. 그러니까 물론 서럽고 힘든 상황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 터치가 들어가면 막 힘드니까. 근데 그건 이해가 되겠는데 뭐 험하게 생긴 사람들이 막 떼굴떼굴 굵은 눈물 흘리고 깜짝 놀래죠. 그러면 귓속말로 시끄러우니까 그 소장이 나한테 얘기해요. 저기 불자 무리들입니다. 불자 무리 그래요. 방금 전에 스님, 예, 스님 법회에 참석하고 이어서 교회에 참석했다. 들어가면 힘드니까 여기 있으면 주스도 떡도 주니까 그냥 이어서 법회에 이어서 교회까지 예배까지. 아 근데 나한테 소장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 저 사람들이 좀 되게 좀 심한 사람들이라 좀 방해해도 이해해주세요 이랬어요. 이 사람들이 의자 아래로 내려가 떼굴떼굴 구르니까 소장님이 놀란 거야. 그래가지고 교도관들이 다 우리 교회에 등록해버려. 근데 거기는 좋아. 거기까지는 좋아. 교도관들까지는 편지가 막 오는데 저는 출소하면 목사님이 교회 갑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우리는 범죄
특수 뭐 어찌 어? 그런 분들만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될 상황이 그렇게 제가 근데 자 교도 딱 하잖아요. 찬송 하나 딱 합시다. 그리고 찬송을 딱 불러요. 그리고 눈빛으로 딱 봐요. 쫙 눈싸움을 해요 제가. 기싸움에서 치면 안 된다 내가. 눈빛으로 막 잡아먹을 듯 봐요 내가. 변천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아니에요. 목사들이 여기서 기싸움에 밀리면 설교 못하고 행설소로 다 갑니다. 분위기 압도돼가지고 분위기를 장악해야 돼. 뭘로? 눈빛으로. 사자의 눈빛.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르리그르 할렐루야. 그 눈빛이 이방인의 졸음을 초월합니다. 심장의 예수님의 심장이 되게 초월합니다. 하늘 군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여러분의 몸 사이에 놀라운 축복을 더해줄 주의 이름으로 초월합니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모든 묶여져는 불일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르리그르 할렐루야. 아멘.